응급카드를 소지해 가지고 다니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나 한 번쯤 이제 당뇨병을 오래 앓으신 분들은 한 번쯤 겪는다고 하던데요. 김 선생님 어떠셨어요? 아, 저도 경험 있죠. 해외 공연을 갔는데요. 해외 가서 공연 오면은 공연 끝났다고 수고했다고 하루는 쇼핑하라고 그러거든. 네. 그러니까 신나가지고 아침에 호텔에서 그냥 오트밀 조금 먹고 바로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3시, 4시까지 점심도 안 먹고 쇼핑만 했어요. 네. 아이나 다를까 휘청휘청 하잖아요. 그러더니 결국은 저혈당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가지고 다니던 초콜릿을 막 먹었는데 이미 시간이 지났어. 골이 막 지끈지끈 아프고 뭐 혼났죠. 그런데 이제 그 후배들이 뭐 설탕물 어디 가서 해와서 먹이고 이래가지고 피어났는데, 그때 경험을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뇌가 몹시 아팠거든요. 근데 그때 저혈당 때 뇌세포가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좀 창피하지만 먹을 걸 싸질머지고 다녀요. 항상 으슬으슬하고 저혈당기가 있다 그러면 그냥 입에다 털어놓아야죠. 뭐. 네. 그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김창원 선생님께서는 항상 미리 대비해놓고 다니시는 게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말씀은 아마 아까 저희에게 사연을 주셨던 그 신한 임자도 어르신들도 잘 들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LTE로 만나봤던 신한 임자도 이장님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전장포마을 이장 조보현입니다. 섬마을이라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특히 네 분이 약도 잘안 드시고 병원도 안 가시고 말씀을 좀잘안 들으세요. 작년에도 한 분이 쓰러져 돌아가셨는데 올해도 그럴까 봐 걱정입니다. 저희 마을로 좀 와주세요 하고 아유, 사연을 보내셨네요. 예. 그래서 우리 이장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이 어르신들, 저희가 제작진이 직접 만나봤거든요. 화면으로 지켜보시겠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이장님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전남 신안의 임자도를 찾았는데요. 서울에서 고작 5시간을 달려 도착한 임자도는 서해안의 황금 어장터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는 가을 새우로 담근 추전 전국 60%의 어획량을 차지하는데요.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전장이 이곳저곳 가을에 먹어야 제맛이라는 이 추젓이 한가득입니다. 여기가 아주 추젓이 진짜 유명한 곳이에요. 진짜로 젖이 제일 많이 나는데, 이제 전장포가. 조미료가 필요가 없지. 이게 모든 조미료 역할을 이것이 다 나는 이놈 샀어. 하지만 이장님의 걱정은 바로 이 추젓에서 시작됐는데요. 안녕하세요. 312명과 살고 있는데, 거기서 65세 된 노인들이 한 77명? 한 70%에서 80%가 다 혈압들이 있어요. 이장님의 걱정 1순위, 고혈압을 앓고 있다는 올해 84살의 박월금 씨를 찾았습니다. 고혈압이 높아요. 워낙 오래돼서 횟수는 잘 몰라도 한 30년은 되었어요. 옆에 내 동상도 고혈압에 그렇게 많이 높아가지고 고통을 하고 약을 먹고 그래요. 저는 약 먹은 지한 20년 된것 같아요. 어떻게 자녀가 나란히 고혈압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기 위해 식단을 살펴봤는데요. 걷기를 하고 깨끗이 식히되 깨끗이. 아침을 준비하는 박월금 씨. 간할 때 추젓이 빠질 수 없죠. 한 숟갈 듬뿍 넣는 것도 모자라 액젓까지 넣습니다. 액젓이랑 새우젓이랑 좀더간 맛있게 많이 넣으라고. 아니, 겁나게 넣었단 게 그러네. 동상 간이 맞아, 얘. 예, 이제 간이 맞아. 두분 모두 짠 음식을 좋아하는데요. 반찬 또한 짠 젓갈류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밥상에 딱 봐도 맵고 짠 음식들 뿐입니다. 아니, 고혈압 환자인데 너무 짜게 드시는 건 아닌가요? 요 새우젓을 끊이마다 먹어야 소화가 돼. 필이 좀 짜다 해도 이 새우젓은 우리가 꼭 이렇게 하나씩 먹어줘. 하나 드셔봐요. 평소 맵고 짠 음식을 좋아한다는 담당 프로듀서가 맛을 보는데요. 새우젓. 좀 짜도 이걸 우리 먹어줘야 돼. 좀 많이 짠것 같은데. 예. 그래서 우리가 음식이 좀 짜게 된다 이 말이야. 식습관을 바꾸려고 수차례 노력했지만 결국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말았다는데요. 맛이 없고 안 넘어가. 먹는 것 갖고는 나는 조종을 못 한다 이 말이오. 그렇다고 병원을 자주 찾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보건소에서 타오는 이 혈압약만으로 버티고 있다는 두 분. 아침밥 먹었으니까 이제 혈압약을 먹어야지.
이젠 혈압약 없이는